부신 만성 피로, 뭐 부신 피로 증후군, 만성 피로 증후군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 보면 신랑이 몇년 전부터 힘들어하는데 딱 부신 피로 증후군 같아요. 왜냐면 방송에서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저혈당 증세 너무 심하고, 이 사람들이 특징적인 뭐 배고프면 못 참고, 심장도 조이고, 맥도 약하고, 특징적인 게또 아침에 너무 힘들어요. 날씨 너무 타요. 이게 보통 보약 쓰게 되는 면역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몸이 허약한 사람들은 추위도 타고 더위도 타요. 너 추위 타냐 더위 타냐 물어봐봤자 소용이 없어. 둘다 타요. 잘 물어봐야 돼. 그래서 한혈 변증 할 때. 그다음에 음식 잘못 먹으면 고생하고 비기도 허약하다냐 이거, 식상도 있다냐 이거, 사지 혈액순환 안 돼서 사지 처리처리하고 온몸에 힘이 없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거 뭐딱 아까 그 한약 증상이잖아요, 보약. 근데 한약도 소용없대요. 병원 가도 이상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부신 증후군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기능의학, 뭐좀 저희 가정의학과 선생님들 같은 데 많이 하는 뭐 그런 그래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 우리 대학원 교수님이었어요. 가정의학 교수님. 이분이 책을 쓰셨군요. 부신피로증후군.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이런 얘기하고, 한의원 말로는 증상이 오래가고 소화가 안 되는 사람 고치기 힘들죠. 사실이죠. 막 살기 쉽고 무기력하고. 여러분들 중에도 아침에 못 일어나겠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근데 오후가 되면 반짝해져요. 저는 그래요. 아침에는 너무너무 힘든데 오후가 되면 반짝해져요. 그 밤이 되면 잠이 안 와요. 이런 것들이 다 호르몬의 서키디안 리듬이 없어서 망가져서 그렇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보약을 먹어서 건강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침에 학교 가기 싫어하고 간신히 일어나던 사람이 학교 가기 싫다 그러고 튼튼하게 일어난대요. 보약을 잘 써주면. 누구 또몇 사람 웃어주는구나. 자, 이게 아드레날 퍼틱인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스트레스를 저기 해결하기 위해서 코티솔. 어쨌든 뭐 코티솔 가장 유명한 스트레스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코티솔이 나오면 전쟁 준비를 합니다. 혈관도 수축시키고 정신도 알렷하게 하고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대신에 이게 싸울 준비를 하면 당장 싸울 대상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헛되이 쓰는 거예요. 헛되이 써버리면 계속 코티솔이 나오면 아드레날, 부신이 지쳐버려요. exhaustion. 지쳐버립니다. 그러면 계속 코르티솔을 내보내면 결국에는 내보낼 코르티솔 호르몬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드레날 퍼틱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성 피로증후군, 부신 피로증후군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려면 어떤 게 돼야 될까요? 원인이 뭘까요? 내가 이렇게 잘 랄랄랄라고 살다가 어쩌다 한번 스트레스가 오면 괜찮은데, 옛날 같은 말,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동물이 쫓아온다, 그럼 스트레스 상황이잖아요. 그때 딱 준비해야죠. 전투 준비. 코르티솔이 막 썰져야죠. 근데 우리 일반인, 이 현대인들은 지속적으로 코르티솔이 분비되는 게 문제예요. 이런 상황이 되려면. 그러니까 특별히 큰 스트레스는 아닌데 지속적으로 계속 분비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럼 코르티솔이 계속 나오니까 별로 싸울 일도 없는데, 긴장되니까 목은 뭉치지. 저기 정신적인 문제 생기지, 잠도 안 오지. 그러다 보니까 코르티솔이 다 써버려서 이그저션 돼서 전투를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신 증후군의 가장 큰 문제는 코르티솔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많이 나오다가 고갈돼 버리는 상태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르티솔이 많은 상태도 아니고 적은 상태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계속 하루 왼종일. 그럼 자, 이게 아드레날린, 뭐 이렇게 부신 호르몬들이죠. 이건 부신 수질 호르몬이죠. 스트레스에 반응해서 심박수도 늘리고 전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동공도 커지고. 이런 파이트 준비를 하는 호르몬들이래요. 이게 부신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뭐 신장 위에, 뭐 엄지손가락만한 작은, 하지만 부신 피질 수질에서 다 호르몬을 내보낸단 말이에요. 전투 준비를 하는.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코르티솔 나오잖아요.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다 비슷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르티솔은 없어도 안 되고 계속 나와도 안 돼. 그럼 혈중에 코르티솔이 계속 높은 상황 사람은 뭘까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속적인 스트레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는 나올 스트레스 호르몬이 없기 때문에 전투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덧글을 달았는데, 이게 세인트 존스 월트인데, 이게 세로토닌을 늘려주면서 혈중에 코티솔을 감소시킨다 그러는 거예요, 연구 결과가. 그 코티솔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좋다고 선전을 하는데, 자기가 어제 방송을 보니까 코티솔이 너무 줄어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서 제가 여러분한테도 좀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그 이분이 하신 질문이 환자들이 보통 많이 갖고 있는 질문이에요. 아까 부신 피로 증후군은 코티솔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코티솔이 감소된다는 얘기는 내 코티솔을 아낀다는 얘기입니다. 그 계속 나오던 코티솔을 뭔가 뭐이 약인지 뭐저 약인지 모르겠지만 약을 먹음으로써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 혹은 뭐 명상을 해서 농구를 해서 축구를 해서 테니스를 쳐서 코티솔이 줄어들어서 나빠지는 게 아니라 나올 거를 저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티솔이 감소되는 게 오히려 코티솔을 모으는 길이에요. 이해가세요? 그 혈중에 필수의 코티솔이 감소되기 때문에 내 부신에는 저장을 더 많이 해두는 거죠. Exhaustion. 고갈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코르티솔은 혈중에 없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그러다가 또 긴급한 상황이 되면 팍 나와줘야 돼. 이게 리듬이에요. 그럼 부신 아드레날 퍼티가 생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지속적으로 계속 나와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40대에 이게 다 나올 게 고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신 피로 증후군은 뭐랑 비슷하다고 하냐? 한방에서 뭐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정이랑 진짜 비슷하죠. 타고난 게 있고, 신장과 관련이 있고, 통증과 관련이 있고, 노화와 관련이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 심해지고. 뭐, 이런 수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엄지손가락만한 게 신장 위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정이랑 굉장히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이라는 개념이 웃긴 게 아니라, 정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정이라는 그 단어로 우스꽝스럽게 정액처럼 설명됐지만 그 설명된 실체를 봐야죠. 증상이 많이 유사해요. 피로, 신체통, 특히 뭐 척추통증, 웨이트 로스, 블러드 프레셔, 그다음에 탈모, 그다음에 피부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부신 피로 증후군의 증상들입니다. 살이 빠지지만 않고 찔 수도 있습니다. 붓는 것도 많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고요. 한방적으로 뭐 여러 가지 관련이 있는데 특히 신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요 그래프가 굉장히 재밌는 건데 제가 코르티솔이 없어도 안 되고 많아도 안 된다는 걸 했잖아요. 코르티솔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아! 학교 가기 싫어! 하고 일어나게 만드는 호르몬이 이 코르티솔이에요. 그 코르티솔이 나와야 전투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코르티솔이 고갈돼서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에 무기력한 거예요. 그리고 코르티솔은 이게 healthy people이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아침에 딱 나와서 전투 준비를 시키고 딱 오후 4시가 되면 점점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쭉. 그럼 이때 뭐가 되겠어요? 멜라토닌이 나오고 졸립겠죠. 그래서 자는 거예요. 아드레날 퍼티그 패턴이 되면 아침에 안 나와요. 그러다가 오후가 되면 느리게 이제 지쳤으니까 아드레날린이 조금씩 나와줘서 퇴근할 때 반짝해요. 왜냐면 왜일 끝나고 퇴근하려 그러니까 막 정말 얄밉겠죠. 막 지쳐서 헤롱헤롱 하던 사람이 퇴근할 때 되니까 막술 먹자고 그러면 이게 아드레날 퍼티그예요. 그 잠도 안 오겠죠. 밤에까지 코르티솔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전투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대상이 없는데. 그리고 완전히 지쳤다. 이게 고갈이 돼버린 상태. 이러면 이제 코르티솔이 높아져야죠. 혈중에. 이런 상태가 되면.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신정을 보호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고갈돼. 이 사람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나 잘 때나 쭉. 이런 사람은 어쩌겠어요? 계속 무기력한 거야.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래도 이 사람은 오후에 되면 반짝하고 이게 지금 제 상태인 것 같아요. 제 상태. 그러니까 제가 경호골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아드레날 버티그 패턴이 이 시간 갖고 보면. 그래서 코르티솔 수치는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된다. 뭐이 연구에서는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졌다고 좋아해요. 코르티솔 수치가 치료받지 않은 환자분보다 감소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잘 관리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에서도 한약을 먹은 사람들이
덜 스트레스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코르티솔이 덜 나온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이에요. 어떤 환자에게? 이런 환자들에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뭐예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지게 만드는, 이게 지금 정상이고요. 지속적인 스트레스. 계속 스트레스.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옆에 있어. 계속 스트레스 받았잖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집에 있으면 더 스트레스 받겠죠. 그다음에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코티졸이 높아졌다고 지금 발표한 거예요. 여기 이게 베이스라인이에요. 시작할 때 여기서는 1.2에서 10으로 갔잖아요. 이거는 좋아진 겁니다.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고갈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코티졸 레벨에 대한 게. 근데 사실 이런 논문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코티졸 레벨은 너무나 많이 변하는 그 지표예요. 그래서 언제 쟀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까딱하다는 사람도. 제대로 그좀 조사를 하려면 24시간 동안 뭐몇 시간마다 계속 코르티솔 레벨을 그 조사해서 연구해야 되는데, 그 논문 자체의 디자인이 둘다 좋은 디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치료는 스트레스를 줄여야죠. 이게 우리가 지금 보약하면서 얘기한 조보입니다. 대, 기다려라. 회복되기를 기다려라.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등심식령. 이게 조보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잘 먹어야죠. 보약 먹고 먹는 거잘 먹고. 이게 조식. 조식하는 겁니다. 어떤 거 먹어요? 하얀 거. 그죠? 웃기죠? 하얀 거. 근데 웃기지 않아요. 자, 이거는 제가 옛날에 좋아하던 멘탈리스트라는 드라마인데, 여기서 제가 굉장히 인상 남는 씬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범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안 먹으면 하루에 활동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수면제가 있어요. 밤이면 수면제를 먹어야 자요. 얼마나 웃겨요? 일어나려고 커피 먹고 자려고 수면제 먹고. 이게 현대인들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코르티솔의 문제입니다. 커피 같은 걸 계속 먹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보약약 계속 먹는 것 같습니다. 코르티솔이 안 나오니까 커피를 먹어서 반짝시켰어요. 억지로 나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코티솔은 더 고갈돼요. 녹용, 환기 계속 먹어가지고 반짝시키면 아래에 있는 양기만 도와주다 보니까 안에 있는 음기는 더 고갈이 돼버리는 거예요. 커피 안 좋겠죠. 그리고 자극적인 식사 안 좋겠죠. 또 문제가 인슐린과 혈당이에요. 달콤한 음식. 스트레스 받으면 달콤한 음식을 먹어요. 인슐린 더 나와요. 코티솔 나와요. 이게 악마의 쳇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콤한 음식, 커피, 근데 우리 다 맨날 이거 갖고 살잖아. 기운 없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돼버리는 겁니다. 뭘 먹어야 되느냐? 이거는 영양학적으로 키드니 빈, 넛, 어때요? 넛, 아보카도, 데이트 비슷하지 않아요? 이거랑? 그 제가 한의학에 있는 내용들을 우스꽝스럽게 만든 게 아니고요. 거기서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경험적으로 쌓인 거예요. 거기서 틀린 건 빼고 맞는 거는 우리가 취해야죠. 이런 거 먹어야 부신 기능이 잘 살아나고 이런 피로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어때요? 단미잖아요, 다. 여기 뭐 커피가 신량하고 당장 바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다그 정을, 음정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곡류와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한방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한의학이 참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오늘 수업할 거는 다 했네요. 예.